우리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 기반을 들 수 있겠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초가 든든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사회는 튼튼합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요 그 나라도 위기 중에 흔들리지 않고 참 보면 오히려 더 그 위기를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꼭 필요한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만큼 참으로 오해도 많고 상처도 많은 영역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에 이 본질적인 질문이 나오고 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부딪히게 됩니다. 한두 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죠. 목사로서도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정답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질문한 사람의 의문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의 내용, 사랑의 형태, 여러 열매 이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깨닫고 적용하는 것은 늘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로 불려지는 5월,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사랑의 문제를 함께 잠깐 나누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몇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랑에 대해서는 참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의 깊이에서부터 본질적 이해가 참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이고요. 왜곡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다양한 매체와 문화는 온갖 사랑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우리나라는 드라마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수많은 드라마를 생산합니다. 아침, 저녁, 주중, 주말, 케이블, 재방 온갖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 드라마의 주요 소재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을 잘 보면은요 건강한 사랑, 참 숨어있는 사랑도 종종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삐뚤어진 사랑, 상처받은 사랑, 욕심으로서의 사랑, 집착으로서의 사랑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일명 막장 요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도 나오고요, 삼각관계도 나오고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음모도 나오고요, 오해도 나오고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왜곡된 사랑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가요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노래합니다. 근데 내용은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배우는 사랑은 대개 상처받은 사랑, 욕망으로서의 사랑, 탐닉하는 사랑, 그런 것을 배우고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말세의 현상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 몸도 문제가 있고 마음에는 더 큰 상처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로부터 온 순수한 사랑보다는 세상에서 온 것을 따르다 보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눈이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의 허영심을 만족하는 대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랑을 잘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죄로 가리워진 오염된 사랑 혹은 이기적 사랑, 상처받는 부분적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사랑이 어렴풋하면서도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다양한 사례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좀 알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실천하기보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겉으로의 모습만 보고서 이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선 고전으로 가면요, 고린도전서가 떠오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사랑의 정의가 흘러나옵니다. 유명한 사랑에 대한 이해죠, 설명이죠. 그러나 그 사랑 자체의 정의보다는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또다시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바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이 땅에 표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만큼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도달하기 참 어려운 그런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수준도 알겠는데 우리로서는 너무 어렵고 수준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답을 우리가 접하면서도 사랑하면 참 어렵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기는 매우 곤란한 그런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면서 좀 즉흥적으로 좀 낭만적으로 그렇게 정의하기를 즐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무 어렵게 할 거 없이요, 사랑은 느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유행가 가사도 있죠. Love is feeling, love is touch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보면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합니까? 그냥 느끼는 거지, 꽂히는 거죠. 필에 딱 꽂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수긍이 됩니다. 근데 달리 생각하면은 아직 뭔가를 몰라서 내뱉는 무책임한 말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feeling, 감정이라면 굉장히 무책임해집니다. 사랑이란 느낌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죽도록 사랑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웬수처럼 미워해요. 사랑이 느낌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더구나 사랑이 느끼려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성경은 사랑을 느껴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해라 명령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명령했어요. 느끼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명령했다면요,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느끼는 것, like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 love잖아요. 이게 어떻게 더 큽니까? 사랑이 훨씬 큰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낌이 영역이에요.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성의 영역이고 결단의 의지의 영역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걸로 다 요약되는데요, 본능으로 느낌으로 다가가진 않아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여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관습에 나온 사랑, 우리의 본능적 사랑, 느낌으로서의 즉흥적 사랑을 넘어서는 진짜 사랑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관습에 나온 사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어나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사랑의 정의를 좀 더 잘 살펴봐야 돼요.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 부분만 찾아보겠는데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명확한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 에베소 5장 28절 29절 읽었어요.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바로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때의 가장 좋은 장소임을 전제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면서 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한다 할 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본문은 예수님 말씀과도 비교해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율법학자가 질문합니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라면서 율법자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옳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했는데 그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가족이고 그 중에서도 배우자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면서 바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또 공통점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설명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사랑의 시작은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하는구나. 그럼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구체적 정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냐면 양육하며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Protect and provide, 영어성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정의할 때 오늘은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예수님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양육과 보호가 될 수 있습니까? 양육이라는 것은요, 기르는 겁니다. 성숙함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양육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필요한 것을 나 자신에게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양육 받으셨고 스스로 성장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식적으로도 성장한 겁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과, 즉 영적 성장했습니다. 사람에게, 사회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공급받아서 성장하신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서 공급을 주로 받았을 것이고요, 자란 후에는 스스로 자신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육신의 한계 속에서 공급받으며 성장하셨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정서적, 육체적 공급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급을 해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지 않도록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내 정서가 피폐했을 때 음악과 문화를 공급해 주고, 내 영이 피폐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일으켜 가며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줍니다. 그럴 때에 그는 양육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공급을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보호해 주는 거죠. 지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유해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해한 환경이 있습니다. 공기, 소음 계속 피해를 입힙니다. 유해한 문화가 있습니다. 뭐 따돌림, 폭력, 음란, 온갖 문화가 다가옵니다. 유해한 음식이 있습니다. 불량한 음식, 농약과 잘못된 것들 참 많습니다. 내 삶에 악한 것이 침투하여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요.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급과 보호 이 두 가지, 양육과 보호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늘 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해줄 때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남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매우 서툴고 방치하며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아무 음악이나 듣습니다. 내 정서를 해치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다. 내 육신을 해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야기나 귀를 기울입니다. 내 정서에 보호망을 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건강을 해칩니다.
또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 가족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우리 가정의 정서적, 육체적, 영적 울타리에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서 자신에게 공급하고 자기를 지킬 뿐더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공급해주고 그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듣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죠. 인생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늘 우리 가운데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의 한계가 분명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아래에서 사랑을 깨닫고 공급과 보호의 비밀을 깨달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을 정의 내리고 나면 그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바른 정의, 바른 인식의 기초 위에서 그 행동으로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의해서 사랑은 바른 공급과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줘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과 격려가 필요한데, 남자이고 필요한 것들이죠. 세상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아내에게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아내가 그것의 우선적 공급자가 되는 것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부당해 보여도, 조금 억지스러워 보여도 순종할 때 남자들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런 행동은 남편을 보호하는 거죠. 만약 가정에서 아내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주지 않으면요, 어디서 인정받고 격려받고자 하겠습니까? 엉뚱하게 술집 가서 거기서 인정받고 격려받으려고 해요. 거긴 수입이 있으니까 자기 감정 딱 빼놓고 무조건 옳다고 하거든요. 이건 가정에 굉장한 해를 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순종과 이유와 공급을 받으면 그런데 가질 않아요. 베드로 3장 7절을 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가정에서 아내는 연약한 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바른 지식을 위해서 재정적, 영적, 정서적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연약할수록 의지할 자가 필요하거든요. 남편이 든든히 그가 의지할 기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연약한 아내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아내가 남편 대신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곤고해집니다. 가정에서 서로 간에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물결에서 서로가 방파제가 되어줘서 가정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요, 어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된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입니다. 어릴 때는 전적으로 순종하지만 부모님이 점차 나이가 드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녀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자녀가 필요의 일부를 책임져 줍니다. 또 나이 들면서 기력이 약해지고 분별력도 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보호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공급해주고 보호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에게 공양과 또 보호를,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직 어린 자녀들을 가정에서 다루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모의 지혜와 공급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아직 어려서, 어리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아직 어리석어서 부모의 말이 얼마나 큰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말인지를 알아차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꼭 거역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고집을 세웁니다. 아 그럼 노여. 굉장히 기분 나빠서 좀 우격다짐으로라도 꺾어서라도 순종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은 노여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지 말고 아직 미성숙한 자녀를 이해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또 악한 것에 대해서 보호의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다. 실패 경험, 예측되는 위험, 대화하면서 가르치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어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고 아빠를 막 대항하고 난 이해 못한다고 막 반항하고 문 쾅 닫고 나가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공급하고 보호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감정적인 의해서는요 왼수처럼 미울 때가 있어요. 배우자가 왼수 같을 때가 있고 애가 진짜 왼수 같을 때가 있지요. 감정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로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넘어선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적 결단이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나서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성숙한 사랑이 실천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실천되고 우리 몸에 배어 있을 때에 정말로 어려운 성경의 사랑의 최고 수준까지 가까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의 최고 수준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안 좋아요. 미워요. 꿈에 나타날까 무서워요. 느낌상 감정은 안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판단,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선택하여 행동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된 자입니다. 근데 그 피로를 알면 채워주고 그 원숭이가 악한 길 가면 그 길 가라 꼭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몰래 그래 망해라 하고 눈 딱 감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급과 보호를 실천하면 그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성숙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웃나라 그 일본 같은 데랑 하는 거 보면 참 미워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자꾸 기울어 가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모른 척 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주고 참 의지적 사랑하는 겁니다. 잘못 길 그냥 가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조언도 해주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가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평생 사랑하며 사는 특권과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걸 알면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 요약하면 그래요. 세상은 왜곡된 사랑을 가르칩니다. 본능적으로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상처받고서 그것이 늘 그런 거라고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성숙한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바로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호해 주는 것과 또 공급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이 실천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덜 공급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 우리를 세상의 악한 것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배운 사람이 세상에 가서 더 큰 사랑의 실천, 원수에게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내 사명의 자리에서 늘 사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사랑의 실천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